들리죠? 네, 들려요. 어, 뭐야? 팀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하면서 재즈 밴드라 멋진 그림과 작품이 나오겠다. 굉장히 기대돼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문재즈 밴드 단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베이서입니다. 잘생겼다. 과찬이십니다. 잘 부탁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밴드 팀이 공연할 이야기는 이제 젊어지는 샘물입니다. 예. 착한 노부부가 다친 파랑새를 치료해줬더니 이 파랑새가 착한 부부에게 젊어지는 샘물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 샘물을 마신 노부부가 젊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집 욕심쟁이 영감이 너무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갓난아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진짜 솔직히 하고 싶었던 역할. 꽂힌 분이 있어요. 어? 어떤 거야? 누구야? 욕심쟁이 할아버지. 아, 욕심쟁이 할아버지? 어울립니다. 저는 목소리가 좋아서 해설하면 어떨까요? 아, 화자. 화자를. 화자를. 욕심쟁이도 하고 싶기도 하고. 겹치는 듯. 라이벌이 생겼네. 나는 다할 수도 있어요. 예, 연기자야. 연기자입니다. 인숙님께서는 원래 착한 할아버지가 배역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했었습니다. 아, 착한 아, 그러나 할아버지. 선배 언니들이셔서 네. 선택하시고 난 최종에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음악만 잘 깔면 완벽한 팀이에요. 네, 그렇죠. 아유, 어깨가 무겁네요. 음악 걱정되네. 네, 걱정되네. 팀장님은 뭐 하지? 어떤 역할 하나? 저도 껴야 되나요? 아, 껴야지. 우리를 끌어야 되잖아요. 지휘자? 이거 맞아요. 아, 지휘자. 네. 음악 밴드 큐 사인 주고. 큐 사인 주고. 아, 지휘자 역할. 아, 지휘자 좋습니다. 지휘자. 네, 지휘자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그 어떤 부분에 어떤 음악이 들어가야 될지 대충 이제 감이 오셨나요? 뭐 말씀해 주세요. 아, 이 저 자신감. 아, 재즈니까 즉흥적으로. 아, 그렇죠. 예. 어, 즉흥적으로. 제가 욕심 저기 욕심쟁이 할아버지니까 욕심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 그 느낌. 어,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 등장할 어떤 때. 느낌일 것 같다. 어떤 느낌? 어, Y준 한번. 그런 느낌.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또 빠르죠. 좋아, 좋아, 좋아. 조수 가보자, 조수 가보자, 조수 가보자. 조수 가보자. 한번 걸어볼까요? 저 뒤에 숨어있다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게 바로 그 옹달 샘물이라고. 어디 한번 먹어봐야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아우, 정말 리얼하다, 리얼해. 아, 너무 리얼해. 아, 좋습니다. 아. 와. 야. 적격이야, 적격. 야. 그래서 이제 화자가 이제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좋습니다. 영감, 우리도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 너무 좋다. 너무 늦었네. 손주 볼 나이야.
우리가 너무 늙었어. 이때 뭔가 BGM 같은 게 깔려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 느낌, 뭐 전래동화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은? 네. 아니면 여기다 말을 해보면 어때요? 이 음악 위에다가? 깔리고? 예, 깔리면서. 화자가? 네,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지금? 그들은 남들처럼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디선가 파랑새가 날아와서 노래를 했어요. 와, 파랑새가 갑자기? 그럼 파랑새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 완벽하다! 샘물이 퐁퐁 솟아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새도 다르네. 이런 느낌을 야, 좀 생각해봤어. 야, 문제지 밴드야! 좋다. 이야, 문재주 밴드 최고다. 아, 최고죠. 최고예요. 우와. 어젯밤 피로가 싹 가시네. 첫 스타트 때부터 야, 역시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는 음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고 책을 음악으로 입히면서 기대가 많이 됐는데 우리 연기를 더 돋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랑새는 날개짓을 하다가 다쳤는지 푸더덕거리며 쓰러졌어요. 약간 이거는 연주라기보다 위기. 아, 위기에 처한 그런 느낌. 위기에 빠진 것 같으면 그래. 그게 더 위기 같잖아. 이게 또 그래. 그게 더 위기 같잖아. 이게 또 아니 무서운가? 무섭나? 우리 할머니들 극이니까 이거 나오면 바로 전설의 고향 돼요. 진짜 아, 진짜 전설의 고향 돼요, 진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섭다, 이거는. 아니, 쓰러진 거니까 그냥 뭔가 탁 하고 그냥 음악이 그냥 위기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거야. 그렇지. 위기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거야. 그렇지. 이런 걸로. 그런 걸로. 그냥 위기에 빠진 거야. 단순하게 그냥 위기에 빠진 거야. 이런 거네. 회복이 된 파랑새는 다시 노래를 하며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니까 좀 해피한 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음악 이렇게 뭐 이런 계속 가면 될까요? 아, 좀 다른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자꾸 음악가이를 하려고 그래. 자, 편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다시 퍼더덕 나니까 왈츠 쪽으로 가볼까요? 왈츠. 왈츠 쪽으로 가볼까요? 왈츠인데 조금 더 날아가는 느낌. 그렇지. 좋아요. 밝아졌어. 밝아져. 좋아요. 아휴, 숨도 차고 목도 마르고. 그때 할아버지 눈앞에 깨끗한 옹달샘이 있었어요. 아, 옹달샘. 옹달샘이 어떤 느낌이지? 그래, 이게 신기한 느낌이야. 그래. 이게 낫겠다. 이게 난 것 같은데? 샘물도 퐁퐁 솟네. 어둡지도 않고. 좀 밝아야 되거든. 산신령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괜찮다, 이거. 이런 느낌.